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신현영입니다.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농락하는 수사 결과입니다. 녹취록을 통해 검언유착의 현실을 국민께서 똑똑히 목도하셨는데 무혐의 처분이 가당키나 합니까? 국민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매우 비상식적인 처분입니다. 대선이 끝나자 보란듯이 벌써부터 윤석열 당선자와 최근 측 한동훈 검사장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것입니까? 풀립도 바람에 이처럼 빨리 눕지는 않습니다. 검찰 수사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열어볼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변죽만 울리다 끝났습니다. 털억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한심한 수사 결과를 검찰은 국민께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전임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면서 중앙지검장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기껏 이런 한심한 결과를 제출하다니 특권 검사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의혹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녹취록이 남아있고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협조 거부에 막혀 비번을 풀지 못한 휴대폰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사 결과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십니다. 거꾸로 제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하는 정의가 뒤집힌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부끄러운 치부를 감추고 미래 권력에 대한 굴종을 선언한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야말로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해 반드시 비정상의 검찰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 김건희 씨는 공개 석상에서 국민께 잘 보이기 위해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라며 학력, 경력, 부풀리기를 시인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요지부동이고 함흥차사입니다. 도리어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시민은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전 세력 간의 통정 매매, 권오수의 증언, 시세 조정 정황까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검찰의 심기 보자, 과잉 충성이 눈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대통령 당선자 부인의 진짜 의혹에는 눈 감고 사실상 끝난 사건을 3년 만에 다시 꺼내 퇴임하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사기관의 행태가 기가 막힙니다. 김건희 씨의 범죄 의혹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새로 출범할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결정할 문제이자 대한민국 국격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이 시간 끌기와 봐주기로 일곤 한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은 취임하지도 않은 권력에 충성 경쟁하지 말고 주가 조작, 논문 표절, 경학력 위조 이런 김건희 씨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